이 골목은 뚫었지만 치워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. 자, 이렇게 한쪽 지붕에 쌓이는 보이시죠? 저게 눈이 다 저렇게 1미터는 좋게 되겠어요. 많이 녹은 게 저 정도입니다. 오래된 집들의 경우 지붕이 무너질 위험이 높아 재설이 시급합니다. 네. 그 가운데 한 곳을 어머니. 찾아가 봤는데요. 상황이 심각했습니다. 금방이라도 지금 아이고, 저게... 깨질 것 같아요. 여기는 지금 볼록 튀어나왔어요. 예, 튀어나왔어요. 네. 무서우셨겠다. 안 무서웠어요, 혼자? 왜 안 무서워? 잠도 안 오지. 잠도 못 주무셨어요? 소리 나실 때 진짜 무서우셨겠다. 그 눈 떨어진 소리나 이랬더니 가마들이 벗어거리더라. 아유, 닷새 엿새 눈이 계속 쏟아지니 그 걱정이 오죽하셨겠습니까? 네, 이 마당이 간신히 발 디딜 곳 정도만 남았더라고요. 아유, 이게 무슨 우물처럼 사방이 다 눈이고. 아유, 이거. 군인들과 함께 지붕에 눈을 치웠는데요. 너무 눈이 많은 데다 지붕이 약해져 있어 작업이 영 쉽지 않더라고요. 행여 집이 무너질까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셨습니다. 이번 눈은 물기가 많은 습설이라 다른 눈보다 무겁다고 합니다.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오늘 밤부터 눈이 또 내린다고 하니 그냥 둘 수 없는 일이죠. 하지만 서두르다가는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말이죠.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와, 여러분, 여름이라 같이 떨어져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끊어진 건 아니네요. 아유, 이게 방심하다가 큰일 나겠군요. 기록적인 폭설로 곳곳에 무너진 건물들이 속출했습니다. 이 축사 역시 지난 월요일 무너졌는데요. 놀랍게도 어제 무너진 축사 아래서 무사히 살아있는 소 한 마리를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. 진짜 천만 다행이네요. 살아있군요. 얼마나 놀랬을까요, 소는. 하루 동안 무너진 축사에 갇혀 있어서 그런지 좀 놀란 듯 했는데요. 다행히 다친 곳은 없다고 합니다. 불행 중 다행입니다. 이번 폭설로 많은 것을 잃은 주인 아저씨. 마치 죽은 자식이 살아오기라도 한 듯 소 옆을 지키며 내내 쓰다듬으셨습니다. 아유, 얼마나 마음이 참.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지금까지 고립된 마을도 있습니다. 눈이 그치자 군인들이 마을 진입로 확보를 위해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렸는데요. 하지만 힘 좋은 군인들이 동원돼 치우고 또 치워도 길은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예, 예. 저희가 차로 좀 이쪽에 올라가 보고 싶은데. 예, 고립이 됐으면 못 올라갑니다. 절대. 절대 못 올라가고. 도자가... 지금 군인들하고 저기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도자가 가서 밀고 있는데 앞으로 한 이틀 정도는 소통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틀이나요? 아유, 저게 빨리 뚫려야 할 텐데 참 큰일이네요. 네, 이 마을 사람들은 고립된 이웃의 안부가 걱정돼 매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. 아유,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? 아재! 아재! 괜찮으세요? 집이... 괜찮다고? 괜찮아요! 집이 안 무너졌어요? 안 무너졌어요. 안 무너졌어요. 집 위에 눈이 저렇게 쌓여있는 거예요? 저 안에 있는 할머니가 더 큰 문제인데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아휴, 큰일이네 진짜. 홀로 계신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. 아직 길이 제대로 뚫리지 않아 이 할머니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요. 이 토끼굴 같은 길을 헤치면서 한참 걸어 도착해보니 할머니 댁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했습니다. 이게 눈 무게 때문에. 이게 주말에 눈이 더운데요, 어르신. 이거 보세요. 여기 다 지금 휘었잖아요. 여기 밀고 들어왔어, 이거. 밀고 들어오면 이게 확 친단 말이에요. 여기도 이제 무너지면 어떡해요. 다리를 다치셨어요? 다리 다치셨어요? 다리를 먼저 뿐에 다쳤는데요. 그게 지금 보시나 봐요. 제가 업어다 드릴게. 여기 길이 있어요. 군인들이 다 쳐주고 갔다고. 군인들이 다 치워주고 가서. 집을 떠나지 않으시고.